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자연스레 내일 있을 정규리그 최종 경기 때는 좀 점검하는 정도로 준비를 시작하지 않을까요? 그럴 수도 있죠. 예. 길었습니다. 어렵게 올렸고 이때 5번의 범실. 네. 한국생명 이번 3세트에 세트포인트를 따내고 있습니다. 이 3세트에 들어와서야 조금 움직임이 괜찮아졌어요. 예. 어렵게 연결합니다. 때리지 못하는 마야 짧게 넘겼습니다. 김다솔 이주아 오 다음 플레이가 되지 않는군요. 최종 스코어 25-18로 이번 3세트를 따내는 흥국생명. 결국 오늘 경기 승패와는 상관없이 통산 다섯 번째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하는 순간입니다. 아.